누구는 인지 능력이 7살에 불과한 자폐성 장애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영에서만큼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 선수인데요. 진호군이 세계 정상에 서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태어나기만 손꼽아 기다린 금쪽 같은 이대독자 나 김진호. 하지만 난 또래와 조금 달랐습니다. 눈맞춤도 옹알이도 없었던 거죠. 3살 되던 해 무심코 찾았던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자폐증 진단 판정. 그날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. 사실 집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막 뭐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.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서 시작을 했으니까 좀 어떻게 볼 때는 집사람이 아, 저 사람 왜 저렇게 냉정해 아니면은 무관심해.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게 완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걸 아니까 일단은 끌고는 가야 되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니까 무슨 어떤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무슨 희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절망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멍하기만 했어요. 하지만 엄마까지 넋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대요. 오로지 저 하나만을 위해 끝을 알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. 자폐라는 마음의 병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어려운 의학 서적을 달달 외워가며 청음 교육부터 주간 계획표까지 세워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천천히 변화시킨 엄마.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수영은 자꾸 숨으려고만 하던 내가 세상과 어울리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유일한 통로였는데요. 그리고 그 끝엔 항상 엄마가 있습니다. 엄마 예뻐요. 수고했어. 2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누구보다 많은 눈물과 희생을 감수하며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둥이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 우리 엄마의 이름은 진호 엄마. 진호 엄마를 이제 취미면서 어쩌면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취미면서 특기면서 전공이면서 네. 진호 엄마가. 뭐라고요? 진호 엄마.